애플의 실적과 삼성의 모바일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비명우리 부문의 매출액도 TSMC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얘기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KBS 시사기획창 삼성 잃어버린 10년 편을 기획하고 만든 서영민 기자와 함께 삼성이 마주한 현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마냥 잘 나가는 줄만 알고 있던 이 삼성에게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이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한 겁니까? 네, 실은 제가 삼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찬찬히 들여다보는 편인데 예. 사실 지난해 실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또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영업이익만 한 30조 원 이상을 거둘 거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삼성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2013년 이후로 딱 10년이거든요. 지난해까지. 예, 예. 요 기간의 실적을 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안 좋더라. 안 좋더라. 저 사실은 깨닫지 못했는데 보다 예. 보니까 이건 위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예.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기획 창에 네. 나왔던 그 핸드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인데요. 갤럭시 S24 네. 울트라요. 이게 네. 지금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올해 나온 가장 좋은 모델,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보면 지금 우리 삼성이 처한 위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알 수 있다 싶어서 상징적으로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갤럭시 24 네. 뭐죠? 정확하게 울트라. 울트라. 네, 울트라인데 울트라입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삼성이 내놓은 야심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서 분해까지 하셨던데. 네, 네. 사실은 그 야심작인 그 부분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분해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이 어떻던가요? 노트북 안에 들어 있는 칩을 하나 보고 싶어서 했는데 AP라는 그 노트북의 CPU에 해당하는데 CPU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신 기능도 있고 사운드나 예. 그래픽 다 담당하니까요. 그래서 요 칩을 하나 분해해봤습니다. 네. AI 기능에도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저렇게 뒤졌는데 저게 메인보드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네. 저 보이시는 넓은 부분이 방열판입니다. 저걸 뜯으면 그 안에 AP가 나오는데요. 그 AP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는 메모리가 저렇게 덮여 있습니다. 저걸 뜯어내야 되는데 그렇군요. 저걸 뜯는 순간 이 휴대전화는 죽습니다. 재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AP는 어디에 네.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기 지금 보이는 저것이 AP인데 저기 안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제품명이요. 근데 육안으로는 안 보여서 너무 작아서 현미경을 쓰고 봤더니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갤럭시 24 울트라의 기능을 결정짓는 네,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SM8650 저게 스냅드래곤의 제품 코드입니다. 딱 봐도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네.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미국의 퀄컴 예. 제품입니다. 근데 예. 이 미국의 퀄컴 제품인데 이걸 파운드리한 회사가 어디냐? 그게 저희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파운드리라고 한다면은 이 네. IT 업체가 이 설계한 반도체를 네. 대신 이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탁 제조업이고 쉽게 말하면 다른 제조업들에서도 많습니다. OEM 위탁 제조 사실은 부가가치가 낮다고 여기기 쉬운 부분인데 반도체는 예. 다릅니다. TSMC의 새로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파운드리라는 저 돈이 많이 드는 제조 저것은 TSMC가 하고 예, 예. 대신 설계 부분은 팹리스라고 부르는 설계만 하는 기업이 해서 설계하는 기업이 설계도를 넘겨주면 파운드리가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 네. 24 울트라에 들어간 핵심 칩 이거 네. 파운드리 해준 회사 어디입니까? 네. 그게 TSMC입니다. TSMC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칩, 현재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칩, 그 설계한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TSMC입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핵심 칩을 경쟁사가 만들어준 걸 넣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적이 만든 심장을 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 넣은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적이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 1세대 모델, 지금은 3세대 모델이고요. 예. 1세대 모델은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만들다가 TSMC에 준 거예요, 퀄컴이. 왜 줬냐 하면 GOS 파동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갤럭시 S22였는데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일정 프로그램을 써서 강제로 성능을 낮췄습니다. 근데 열이 난다는 건 휴대전화에서 열이 난다는 건 단순히 부작용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열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열이 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되게 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삼성이 사과도 했었죠. 맞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뺏긴 겁니까?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 무엇이 정확하게 문제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건대 삼성이 만든 당시 스냅드래곤 칩이 네. 불량률도 너무 높고 발열도 너무 심해서 퀄컴이 다음 칩을 맡기지는 못하겠다라고 여긴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삼성이 의사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삼성에겐 뼈아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오랜 기간 동안 삼성이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위상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파운드리는 삼성이 잘하던 분야는 아닙니다. 사실 새롭게 떠오른 분야이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었죠. 그런데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제조의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삼성이 가장 높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GOS 파동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사실은 주춤하게 된 겁니다. 이게 4년 전에 삼성이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이 파운드리 분야를 우리가 1등 하겠다. 신성장 사업으로 삼고 도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바로 그 2019년 시점부터 삼성의 점유율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래프 보면은 상당히 예. 흥미로우실 텐데요. 이게 수익으로도 나타나나요, 위기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인데 TSMC가 당연히 압도적인 1등이긴 한데 네. 2019년에 1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삼성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2022년 GOS 파동이 난 게 결정적이어서 그 뒤로 더 가파르게 떨어져서 지난해는 아마도 16%를 넘었던 시장 점유율이 11%까지 떨어졌다. 사실은 이 기간에 파운드리의 삼성은 메모리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점유율은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삼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래프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전체적인 성장세를 좀 쭉 본 그 그래프도 좀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신성장 동력 마련에 실패한 모습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해 1등도 뺏겼고 플래그십 모델인 이 삼성 울트라 모델 네.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기는 한데 저 글로벌 탑10 모델을 보시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1위부터 7위까지가 네, 다 네. 아이폰입니다. 14, 13, 15 모델. 삼성은 890인데 A 모델이라고 돼 있죠. 예. 8위 모델은 인도에서 1등한 모델이고요. 9위 모델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그렇군요. 많이 판 LTE 모델입니다. 그나마 올라와 있는 892 네. 저거 세 가지도 네. 지금 삼성 갤럭시의 주력 상품은 아니잖아요. S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고 S는 어디 있느냐? 10위 안에는 없고요. 상반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면 S 울트라 바로 이 모델이죠. 이 모델이 예. 한 7위, 8위 이 정도에 올라와는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파운드리도 스마트폰도 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삼성의 성장세를 좀 오랜 기간 걸쳐서 좀 네. 그 봤던 거 이 자리에서 좀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프 하나 보시면요. 1998년부터 저희가 데이터가 확보돼 있습니다. 예. 저 그래프를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그전 15년 동안 거의 몸집이 한 10배가 넘게 불면서 대단하네요. 연평균 17.6%. 네,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추세네요, 그야말로. 써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쓴 글씨입니다. 2013년 이후로 10년간은 예. 그러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연 1.25%, 전체적으로 13% 성장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네. 1990년대 그 경쟁자였던 일본을 밀어내고 네. 20년 넘게 정말 승자의 자리에서 전성기를 누려온 거잖아요. 지금 2013년도까지는. 자, 저러다가 보면 그 저 가운데 저 부분에 정체 신호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동력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그 전에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우리가 삼성 D램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면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대화면 시대를 열고 삼성이 주도합니다. 그런 시대들을. 예. 근데 그렇게 주도하면서 D램에는 사이클이 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는 사이클 없이 쭉 우상향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를 보면 출렁출렁거린 사이클이 보일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성장 동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스마트폰도 어려워지고 파운드리라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부분도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 이걸 달러로 보면 조금은 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폰 이게 하나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조금씩 자리를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에 내주고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파운드리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했던 부분에서 지금 한 4, 5년 지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사이에 GOS라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미끄러졌다. 예. 신성장 동력도 없다. 기존에 잘하던 것도 점점 정체되고 있다. D램만 남았는데 이 D램은 사이클이 있어서 이 D램 사이클에 따라서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출렁출렁거린다. 이게 문제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파운드리를 그 대만에 있는 회사에게 뺏겼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파운드리라는 것을 이제 그 의뢰한데 네. 이제 인텔이지 않습니까? 아, 퀄컴. 퀄컴이죠. 네네. 퀄컴. 네네. 퀄컴인데 이 맞춤 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네. 이 맞춤 칩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좀 삼성이 뒤처진 것이 좀 뼈아픈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이 예. 메모리는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메모리는 사실 전 세계 삼성을 포함해서 3개 기업밖에 없고 메모리에서 좀 당분간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출도 잘 나올 것이고. 그런데 예. 방금 살펴봤듯이 기존에 잘하던 것들이 점점 가라앉고 신성장 동력도 없는 상태에서 D램만 잘하면 출렁출렁거리면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네. 좀 적응하는 것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맞춤 칩 환경인 것이고 칩이요. 그러니까 설계를 누군가가 하고 이 칩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는 사실은 삼성은 만드는 건 잘하는 회사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었는데 잘 못한 겁니다. 사실은 메모리는 예. 그 칩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을 많이 쌓아가면서 만들면 잘하는 것인데 근데 이 맞춤 칩이라는 것은 논리, 예. 연산을 하는 칩이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우 미세하고 작은 초미세 공정을 다뤄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이 기술력으로 그리고 또 경험에서 또 고객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점점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런 네. 맞춤 칩 시장은 커질 것인데 이 부분에서 삼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다시 또 반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사기획 창을 보니까 네. AI 시대는 맞춤형 칩의 시대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그 삼성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여기는 삼성의 정말 심장인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도 요즘 이상 신호가 들어옵니다. HBM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예. 그러니까 이 메모리는 약간은 엔비디아가 요구한 사양대로 맞추어준 메모리. 약간은 파운드리 성격이 들어가 있는 네네. 맞춤형 메모리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통적으로 어디서 잘 못하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맞춤 시대에 고객이 요구하는 걸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메모리 그 대량 생산하면 팔면 그걸로 큰 이익을 거뒀는데 굳이 우리가 남의 요구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맞춰가면서 팔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그 갤럭시 24 울트라라는 폰에도 지금 네. 경쟁사의 칩을 넣었으니 삼성도 얼마나 지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라면 좀 피해가야 되는데 삼성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피해가야 될까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일 것이고 큰 기업이니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 과정을 잘 못 넘습니다. 잘 넘으려면 M&A를 하든지 아니면 리더십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나와서 좀 더 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사업 구조를 옮겨가는 그런 종류의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지난 10년 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삼성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회사입니다.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서 좀 더 삼성이 사실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것이 없는지 언론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사기획창 삼성 잃어버린 10년 편을 제작한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